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치호를 수여받으신 소식을 여러 나라의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인민망, 환구망을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들, 러시아의 이따르따스 통신과 소리방송, 일본의 지지통신은 조선, 김정일 영도자께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 그의 업적을 높이 찬양,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정일 영도자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수여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한 인터넷 사용자가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 홈페이지 신랑망에 조선인민을 축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필자는 그래서 조선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일 영도자께서 서거하신 후 첫날부터 김정은 대장께서 나라의 전반 사업을 동일적으로 돌보고 계시며 그의 영도 밑에 모든 사업이 드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조선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이미 김정은 동지를 영도자로 모시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며 조선인민의 복이다. 둘째로 김정은 동지를 조선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 모심으로써 조선은 수정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로세대 혁명가들이 개척한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할 것이며 또 조선인민이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살림집, 무상공급 등 국가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로 조선에서 로세대 혁명가들이 마련한 혁명노선이 왜곡 수정되거나 자본주의적인 개인 소유제가 수립되는 것을 얼마든지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서술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서 다진 피눈물의 맹세를 철저히 실천해 나가자.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폭풍처럼 내달리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이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찰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표현지에 호응하는 군중대회들이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들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저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경연인 장군님의 혁명 업적을 만대에 빛낼 교리를 안고 새로운 처음 공격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경공업 공장들에서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모든 농장들에서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백돌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이른돌을 민족사족 대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자강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다진 맹세대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찰하는 데서 강계정신 창조자들의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어버이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해북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혼신의 자옥은 도내 많은 곳에 뜨겁게 오려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강성본영의 해로 빛내는 데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조과업을 철저히 관찰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표현지에 호응하는 청년전위들의 교리대회가 4일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교리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과 함남도 근로자들의 표현지에 접한 500만 청년전위들의 가슴마다는 사회주의 조국 수호와 강성국가 건설에서 선군조선 청년의 본때를 과시할 더 높은 요리에 넘쳐있는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전인민적인 진군을 진도에서 이끌어오신 경연인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우리 청년들이 2012년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대고도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장엄한 총진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용의를 높이 떨치고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청년동맹 일꾼들과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재룡군 삼지강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새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대풍작을 안아오려는 우리 농장원들의 유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공동사설에 지속되어 있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미 탄생 백돌술 선군 대거저의 승리 포성이 울리는 크나큰 경사로 가장 성대하게 가장 우익 있게 맞이하려는 것이 우리 경례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장군님의 이 숭고한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서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우리들이 맡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농장원의 전체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경례하는 장군님의 용적에서 다진 피눈물의 맹세를 지켜 올해 농사에서 대풍작을 안아올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농사 차비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책임지는 우리가 농사 준비를 어떻게 착실히 하는가 하는 데 따라 한해 농사가 좌우되는 것만큼 우리는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해서 우리 작반의 모든 논밭을 옥토로 만들고 우리식의 새로운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로 빛낸 데 적극 이바지 나갈 결심입니다. 새해 공동사설의 전투조과업을 관찰하기 위해서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함경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선농기구들과 도시거름을 성의껏 마련해서 당면한 농사차비에 힘있게 떨쳐나선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많은 거름을 생산해서 사회주의 협동본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공급소에서는 오늘 수십톤의 거름을 마련해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이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달려나왔습니다. 앞으로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농사를 책임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더 많은 도시거름을 찾아내서 보내주는 것과 함께 물질적으로 노력적으로 농촌시원사회 적극 생각했습니다. 경공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할 때 대한 올해 공동사설의 전투조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해 전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해 공동사설에는 인민들이 기여에 맞고 인정을 받는 질 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공동사설의 요구를 철저히 관찰하기 위해서 칫솔 머리붙인 생산 공정의 기술 개건 현대화와 전반적인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 속에서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게 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견들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새해 들어와 며칠 안 됐지만 벌써 제품의 질을 높이게 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제기되어 생산에 도입하게 한 기술 준비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공장에서는
직장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새해 첫 전투에 들어간 때로부터 현재까지 하루 생산 계획을 130% 이상씩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공동사설과 함남도 근로자들의 표현지를 높디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평양기관사대의 일꾼들과 수성전사들이 새해 벽두부터 정성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철도운수 부문을 함남의 불길 따라 새로운 백년 대진군을 다구친 데서 돌파구를 열어주길 임영재 선임부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곳은 강성부흥을 위한 장엄한 진길에 들어선 우리 수성전사들에게 대거조의 진군에서 기어이 순위자가 되려는 만만한 투지와 필승 신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새해 전투에 진임한 우리는 이제 많은 물동량들로 싣고 임명경제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올해 공동사설에 이어 함남의 노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커다란 웅 속에 받아안고 떠나는 우리 기세는 정말 사기충전합니다. 우리는 올팔 무사고 종식 기원청 운동이 불길을 앞두고 강성 부흥의 군화를 앞당기 위한 대거저 진군에서 수성전사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대부분 지방에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으나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바람이 거의나 불지 않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4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6일 금요일, 음력으로 소달 14일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는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밤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기상 조건으로 보아 소이안 지방에서 탄가수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산지연 지방으로서 영하 2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북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